잘생겼어요. 노래 잘 불러요. 이상조 씨의 인물이 노래가 짱이었어. 우리 안개님은 멋지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뭐예요 이게? 아, 찐팬 프로젝트라고. 칭찬이 막 끝이 누가, 없던데. 누가 저를 그렇게 칭찬해서? 꿈하면 인품이고 아... 노래 실력하면 노래 실력. 어우 창피해. 빨리. 어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어, TV를 통해서 만나고 있네. 저도 라디오 통해서 더 원래 미인이시지만. 아이고 그런 얘기를 두 번씩 좀 해줘. 전문이 아니라서. 네. 어려운 말은. 선배님.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난다. 너는 그냥 가만히. 아, 내가 해줄게. 됐다. 됐다. 오늘 됐어. 네, 긴장 풀고. 네. 긴장 풀리지. 아 풀립니다. 신유는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하고 또 워낙 무대 매너 좋고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라 이런 걸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 신유 씨 같이 한번 해보자. 아, 먼 길 마다않고 쫓아오는 그런 성실한 가수였어요. MC로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응원 많이 할게요. 신유 씨 팬들도 오늘 찾아오신 것 같던데 핑크색 예, 풍선 들고. 저는 엄마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분이 찐팬이에요. 이분이 따라다니다가 잘생겼어요. 노래 잘 불러요. 신유는 거의 올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저 그 밥 한번 먹어요. 야, 시계바늘에 꽉 갔지. 노래가 참 짱이었어. 안성에서 여기 오면 6시간 가지. 그래서 여기다 방 잡아놓고 1박 2일 오셨군요. 응. 신유 왕자님 보러 왔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다가 저 한 6, 7년? 가입은 했고 그 전부터 좋아했고 그래, 처음엔 노래가 잘해. 좋아서 인성이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 예뻐하고 어른 공경하고 근데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아 콘서트에서 불러준 세타령 진짜 좋아하고 지금 미안해서 미안해서 신곡 진짜 6, 7년 동안 거의 모든 스케줄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엄마랑 저희 같이. 얼마 전에 스타스타 뮤지컬 했었거든요. 전 한 번 빼고 얘는 두 번 빼고 다 갔어요. 좋은 무대 보여주세요. 안가님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우리 안가님은 멋지고 사랑스럽고 처음에 인연은 12년도에 정식으로 팬카페 가입한 지는 6년도 초. 제가 영상도 다 찍어서 올리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집에는 가게는 하루 종일 우리 안가님 노래가 나오고 우리 안가님 노래만 보면은 피로가 풀리고 항상 같이 해요.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큐티 섹시 프리티걸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뵐 때마다 너무 멋있으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너무 사랑합니다. 선배님 네. 사랑합니다. 나도 헐고 넌 하루쯤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MC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안녕하세요. 2022 정읍사 가요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태훈입니다. 가수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경연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MC 신유 씨가 초대 가수로 변해서 노래 부르세요. 신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 집계가 아직 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곡을 더 해야 됩니다. 귀하께서는 제33회 정읍사 문화제 오늘 정말 왕자님 최고였어요. 왕자님 최고. 2학년이요. 2학년이야. 9살이구만. 네, 4살 때 됐어요. 네.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갈게요. 재밌었어요. 우리 왕자님 때문에 덕분에 마지막에 앵콜 아닌 것 같이 하다가 다시 해서 너무 반갑고 고마웠죠. 끝나면 어떤 일이든 바쁜 일이 있어도 꼭 미팅 해주고 가셔요. 항상 오면은 그게 너무 고맙죠. 많거나 작거나 팬들을 위해서 꼭 해주시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뭐 끝까지 왕자님 활동할 때까지 계속 영원한 팬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소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